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이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했던 측근이 검찰에 제보한 사건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정정순 의원의 청주시 영운동에 소재한 지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의원이 선거 당시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로부터 피소당한 지 보름 만입니다. A씨가 검찰에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내역을 포함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녹음 파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회계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지난 2018년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경선 당시에도 정정순 후보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 의원 측은 당선 이후 보좌관 자리 등을 놓고 불만을 가진 A씨의 의도적인 음해라는 입장입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역임한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청주 상당에서 통합당 윤갑근 후보를 꺾고 초선 배지를 달았습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정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